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크리에이터 방카스톤입니다. 오늘은 그 랭커분들의 경쟁 순위를 바탕으로 지금 고인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독들은 어떤 제독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태평양 1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서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서버에서 1, 2등을 할 정도면은 상당히 진심으로 세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이 태평양 1서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랭커분들이 어떤 제독을 하냐에 따라서 제독의 절대적인 성능이 나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왜 이런 제독들을 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방송이 아니라 녹화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다른 의견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제 팬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방송은 아시겠지만 수익 창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가보시죠. 한번 볼까요? 지금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경쟁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연말 뭐 2023년 뭐 결산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경쟁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1, 2, 3위를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잡아가지고 이제 쭉 달리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랭커분들은 이제 어떤 제독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먼저 제가 가장 자신 있어하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교역순위 교역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이시죠? 지금 이마이사키라는 제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요. 여기 또 좀 특이하게 이제 또 알베다스도 보이고 이 두 제독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지금 대항해시대 오리진에서 완전 메인이 되는 교역품이 공예품이거든요. 네. 이 공예품 이 아파치족의 마을에서 나오는 요 공예품 이 완품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핫한 교역품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마이사키라는 그 제독을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 공예품과 이마이사키라는 제독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마이를 판매수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1시간 동안 공예품 판매 수익을 8.5% 증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마이를 협상수리를 해가지고 다른 제독들과 달리 협상을 성공했을 때 좀 더 뻥튀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완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스킬이죠. 근데 이 스킬이 이마이사키한테만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독들은 이런 특별한 스킬이 없거든요. 이게 뭐 이마이를 판매술처럼 특정 종류의 교육품을 부스팅해주는 그런 스킬들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협상을 진행했을 때 협상에 내가 성공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뻥튀기를 해주는 그 스킬이 이마이사키가 유일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판매술과 협상술이 이제 같이 잘 어울리면서 쓸 수 있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수익을 뻥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순위 경쟁전을 하려 했었을 때 대부분 다 이마이사키를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마이사키가 부스팅해주는 공예품이 완품이라는 지금 대항해시대 오리진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교역품과 서로 이제 시너지가 아주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담으로 이렇게 또 그 알베다스라고 무과금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제독들도 좀 보입니다. 근데 이 알베다스도 좋아요. 알베다스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이마이사키는 공예품을 부스팅해줬지만 이 알베다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그 교역품들을 구분 없이 그냥 7% 정도 이제 수익을 부스팅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협상수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이제 알베다스를 쓰시는 분들은 공예품이 아니라 뭐 다른 뭐 대유행 관련된 교역품들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위는 고인물들 기준으로 이마이사키가 대세다. 참고로 저도 이마이사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랭커는 포기했어요. 진짜 이게 이분도 대단하신 거야. 진짜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한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냐에 따라서 또 랭커라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한 게임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안 돼서 아쉽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미리. 네. 이번엔 좀 하고 싶었는데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튼 또 맞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말 전투 경쟁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제독들이 또 이렇게 또 나오냐. 이순신 제독을 뒀네요. 오토도 있고
4위이다. 알베다스 상위 티어 랭커분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다 알베다스입니다. 네, 알베다스가 이게 상위 제독인데 이게 또 전투에 또 랭킹이 되고 있죠. 이것도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겁니다. 왜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알베다스가 선박의 내구도를 50% 정도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개사기 제독 스킬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전투를 하든지 간에 보통 내구도가 좀 많이 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베다스를 전투 제독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들 때문에 알베다스가 좀 많이 상위 랭킹에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순신도 나오고 있는데 이순신도 또 이게 체력이 1이 되면은 아 이게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지금 다 승급이 안 됐잖아 그쵸 이게 지금 승급이 1로 이게 다 안 돼 있는데 아 이게 지금 그거 노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건 또 아니네요. 지금 제가 어떤 망상을 했냐면은 이 필사즉생이라 해가지고 이 제독 스킬 같은 경우에는 2턴 동안 아군 전체의 내구도나 선원 체력이 1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무적 스킬 때문에 이거랑 같이 좀 시너지를 일으켜서 자동 사냥을 하시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20레벨을 배울 수 있는 그게 또 이 스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네요. 그쵸? 아니면 이 필생즉사도 어떻게 보면 자동 사냥 돌렸을 때 이게 좀 유용하게 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지금 다들 랭킹 되신 분들 보면은 다들 일부러 승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승급 자체 안 시켰죠. 1위 소탕이 별로여서 그런가? 필생즉사라든지 필사즉생이라는 이 제독 스킬만을 이렇게 계속 자동사냥을 통해서 발동시키시려고 일부러 승급을 안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른 분들 좀 인터뷰를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안 키고 있어서 이게 여쭤볼 수가 없네. 근데 지금 다들 보시면은 이순신 제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승급서가 분명 모자라진 않았을 텐데 이게 다 1레벨로 두시는 거 봐서는 어떠한 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한 건 또 뭐 그분들 또 인터뷰를 해봐야겠죠. 이건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또 랭킹전 끝나면은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 어쨌든 지금 이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알베다스, 이순신, 오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간에 사이다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알베다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또 그 다음으로 이순신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여담인데 이게 이순신이 또 많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순신으로 둬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순신이 그 자기 6레벨인가 8레벨만 되면은 거북선이란 걸 조선 영토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 노리시고 일부러 이순신을 제독으로 두고 전투 돌리시는 것 수도 있어요. 그거 빨리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스펙업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무과금이신 분들은 사실상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또 파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연말 모험 경쟁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역, 모험, 전투 다 통틀어가지고 이 모험 경쟁전에 나오는 제독들만큼은 가장 구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 모험에서 뭔가 나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독 특성이 이제 모험으로 나뉜 경우는 진짜 밀란다밖에 없거든요. 밀란다 그 제독 스킬 중 하나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약간 무과금 하신 분들 깨알 팁인데 이거 있거든요. 탐험지. 탐험지 해가지고 5분 동안 이제 전투 체지 관찰 이 세 개 중 하나가 그냥 무작위로 오르는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 승급 수련이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승급제를 얻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밀란다 잠깐 해가지고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모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빼고는 콘티나 뭐 조한 정도 그런 애들 빼고는 사실 모험 특화된 제독은 딱히 없거든요. 지금 대항해서 오리진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모험 제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역시 구분 없네요. 네, 그 조한 특이하게 또 나오고 뭐 이마이사키, 뭐 알베다스, 이순신 뭐 이게 보셨죠? 이게 진짜 구분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순신이 많아요. 이게 지금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자기를 6레벨인가 8레벨까지 올려야지 영지에서 거북선 만들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약 물고 이제 올리신다고 이제 일부러 이제 이순신을 일부러 제독으로 두고 플레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그쵸? 네, 아무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태평양 1서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버들도 많을 테니까 이제 이 태평양 1서버에서의 그 경쟁 치열한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서버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굳이 다른 서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경쟁전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점수가 2만 점 각 2만 점만 되면 다 보상 주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전이랑 나랑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쨌든 모든 유저분들은 적어도 이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 2만 점 다 찍어야 돼. 교역 2만 점, 모험 2만 점, 전투 2만 점. 교역은 금방 찍을 거예요. 그냥 아무 그냥 무지성 무형만 하면 어떻게든 찍는데 모험은 어떤 발견물을 발견하거나 이게 좀 탐험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지 탐색 뭐 그런 거 하시든지 아니면 퀘스트를 하시든지 전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자동 사냥을 돌리든지 아니면 퀘스트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노력하셔가지고 네, 적어도 2만 점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 네, 강카스토리였고요. 영상 보고 뭐 재밌으셨으면 보이시죠? 네, 좋아요랑 구독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 또 봅시다. 순항하시고 안녕히 가세요.